네, 5장 전략 시간입니다. 앞으로 5장 우리는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지 시장에서 지지 않고 잘 방어하고 버틸 수 있을까요? 오늘 이 시간 KB증권의 김권진 부장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. 안녕하세요, 부장님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반갑습니다. 오후 시장 어떠한 전략을 잡아야지 우리 시장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? 아, 네, 그렇습니다. 전체적인 시장 전체적인 모습이 오늘도 계속 비슷한 모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양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과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고 개인들만 계속해서 매수에 동참되고 있다는 겁니다. 시장이 계속해서 박스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잘 계속해서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계속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이런 매매보다는 그리고 한 발짝 뒤쪽으로 물러나서 매매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. 실제 미국 시장이 뭐 혼조세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별로 좋지 않게 시작을 할 거야라는 이런 판단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가 되면서 실제 그 큰 주식들로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시장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계속해서 지나가면서 점점 지금 이제 거의 보합 언저리로 내려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지금 현재는 어떤 주도 종목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조금 한 발짝 좀 물러나서 좀 틈새 시장 즉 뭐 종목 단으로만 여러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당분간은 펼쳐질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뭐 특별한 종목보다는 종목의 순환매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장 뭐 움직였던 이슈까지 체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혹시 눈여겨 보면 좋을 종목은 있을까요? 아, 뭐 저는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대표적으로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. 실제 1분기 실적이 아주 잘 나온 상태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. 이렇게 되면 당연히 같이 따라 올라가야 될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좀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1분기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 부합된 실적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. 뭐 지금 현재 예상 실적은 매출액 같은 경우는 3조 7,500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. 예상으로는 3천억 가까이 되는 2,913억 정도가 지금 이제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는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양호한 실적으로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. ESS와 이런 전자 재료 부분이 계절적 비수기로 진입에 따라서 매출액은 좀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으나 자동차용 전지와 소형 전지 부분이 호조가 나타나면서 전체 매출 감소 폭만이 축소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최근에 좀 결국은 좀 주목을 해야 될 이런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, 전지 부분의 믹스 개선 효과가 있다라는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동차용용 이런 셀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배터리 비중 많이 증가가 되고 있고 또 소형 전지 같은 경우는 리비안향 이런 셀이 많이 증가가 되는 게 지금 이제 핵심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뭐 리비아에 대한 이런 얘기가 가이드에서 좀 하향이 되면서 조금 고민이 되는데 이것은 생산 라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품 소재 조달 차질에 대한 이런 고민한 만큼 이것은 계획대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동사의 원통형 전지 내 이런 자동차용 이런 비중 같은 경우는 올해 20%를 이제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 주가가 내년 실적 대비해서 지금 20배 정도입니다. 이러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비해서 너무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니야? 라는 거. 즉, 업종 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수준이다.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동사가 보유한 지분 가치, 삼성 디스플레이나 S1 같은 것을 제외하더라도 기업 가치는 지금 현재는 31조에 불과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 삼성 SDI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. 오늘 좋은 이슈와 함께 좋은 종목까지 선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